퇴계 이황 선생과 세종대왕, 대한민국 천원권과 만원권의 상징이죠. 이 돈들이 24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 신권을 발행하던 날, 한국은행 앞은 신권 수송을 위해 각 은행사들의 007 수송작전이 벌어지고, 지방의 한 업체에서는 직원들의 월급을 신권으로 주는 이색 행사를 열었는데요. 대한민국 새 지폐 발행하던 날, VJ 특공대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오늘만을 기다렸다. 대한민국 천원 만원권이 다시 태어난 날. 생생하고 화려한 생날. 돈 냄새. 24년 만에 신권 발행하던 날.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. 2007년 1월 22일 대한민국 신권 공개 대망의 날이 밝았다. 번호편을 받으시오. 그리하면 신권을 받을 수 있나니. 또 다른 곳에선 사람 모이면 늘상 벌어지는 진풍경 연출되고. 그래도 아니냐니까 전부 가만히 있어. 나가요. 돈 있다고. 이 사람들 왜 야,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. 글로 가요. 나가요. 나가요. 이 사람 아니다. 여기 지금 둘이죠? 이분들은 뒤에 설치한 사람. 설치한 사람인데. 예. 요 뒤에 요 둘 다. 아, 저 사람들 둘 저 사람 보면 알지. 서동도 잠시 드디어 위풍당당 24년 만에 새 얼굴 살포시 공개되고 하여박의 신권 그 모양하며 색상 참 산뜻해졌네 그리야. 그나저나 제일 먼저 찍어낸 이 돈들 다 어쩌실까요? 아, 지금 유통이 안 됩니다. 이건 전 그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에 영구히 보관됩니다. 대한민국 신권 당당히 신고식 치르는 새 한국은행 지하 주차장은 박시중은행 현금 수송 차량들로 복세통 수백억 오가는 것은 기본. 긴장은 필수, 경기는 옵션. 그나저나 이 돈들 대체 얼마요? 예, 오늘 한 대략 100억 정도,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억 정도는 받고 갈 겁니다. 예. 보았노라, 보고 말았노라. 생전 처음 본 억수리 나는 신권 구경도 잠시. 채우기 무섭게 각 은행사로 달려가는 보안 차량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마침내 대한민국 신권 첫 번째 주인공 탄생했는데. AA00001A 한번 보여주세요. 새 돈 바꾸고 게다가 매스컴도 타니 가진 자의 여유 아니겠는가? 뭐 1등했으니까 탄 데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전쟁에서 꼭 승리한 기분입니다. 하지만 24시간 긴장 상태 유지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한국조폐공사. 대한민국 유일한 지폐 생산 막중한 임무 맡다 보니 바로 생산되는 돈 액수는 국가기밀. 며느리도 모르는 것은 당연치사. 그저 이곳 직원들에겐 산은 산이 아니듯 돈은 돈이 아니오. 그저 신문지 같은 종이전기에 불과할 뿐. 게다가 요즘은 신권 때문에 더더욱 바빠졌다는데. 개인 뭐 휴일날 개인 시간을 뭐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. 어디 그뿐이냐. 돈 찍어냈다고 다가 아니다. 최고 성능 자랑하는 컴퓨터도 하지 못하는 일 이곳 직원들만 직접 할 수 있다는데. 아이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진짜 돈으로 신문이라도 보는 것이요? 인생은 잘 됐나 그걸 저희 지금 보고 있네요. 으허허, 멀쩡한 돈에 불교가 짓을? 게다가 세종대왕 용안에 X표가 웬만? 으허, 무어봐다! 여부이 이런 것도 잡으시는 거예요? 네. 지금 더러운 게 생겨가지고 지금 더러운 거요? 노란 불이 백면에 백별에 뭐 더러운 거 보이죠? 아니 뭐가 잘못됐어? 보고 또 봐도 난 모르겠구만. 조폐공사의 한 부서.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돈 세는 일 둘째 가면 서러워할 인물들 다 모였다는데 보기만 해도 부럽다. 그나저나 돈은 왜 쓰십니까? 샘플링 해가지고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매일매일 수천 번 수만 번씩 세종대왕이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일. 아따 언니 참 부럽다. 이거 돈으로 안 보이시죠? 이런 거 당연하죠. 이게 돈으로 보이면 조폐공사 직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. 게다가 위조방지에도 소홀할 수 없는 법. 기존 지폐보다 작은 이 신권 첨단 위조방지 기술로 단단히 무장했다는데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간 그야말로 큰 거다친단다. 그런데 그거 믿어도 되는 거요? 위조방지 기술들을 진위감식기를 사용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. 총 21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. 우선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요판 잠상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숨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미세문자가 육안 판별 불가능. 자세히 보면 문자로 보이는 미세문자. 빛에 비춰보면 나타나는 태극무늬. 그 참 신기하네구요. 좌외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광인쇄. 가장 쉽게 구분 가능한 홀로그램 네 가지 형상.
보는 각도 따라 색이 바뀌는 잉크 사용해주는 센스까지. 그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잘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평가는 뭐 일단 그 시민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돈이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경북 경산시의 한 은행. 아니 이거 웬 꽃다발이요? 아니 돈 다발이네. 이게 대체 얼마입니까? 그 월급을 신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 수령하러 왔습니다. 한 3억 정도 됩니다. 울면 날아갈까 잘못 아끼려다면 흠집 날까. 각 잡아 돈 담는 손길 어린아이 다른 거 조심조심 또 조심. 게다가 경찰 넘어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어느 나라님의 행차가 불어올 소리야. 불풍당당 귀하신 신권 월급님 드디어 회사 도착하고. 무겁습니다. 하나예요. 돈 뭉치 하나씩 집기엔 시간 없다. 시간 없어. 우소소소소소 정겹게 떨어지는 이 돈들. 이제 반갑고도 반가운 은개나 보고 또 너도 자꾸 보고 싶은 나와 동료들 월급 아닌가. 드디어 본격적인 직원들 월급 세기가 시작되려는 순간. 오, 돈 냄새. 이 잠깐 어디 나도 좀 하다 나도 맡아보자. 손으로. 네, 네. 손으로 다 합니다. 보기만 해도 즐거운 게 바로 이 돈. 듣기만 해도 즐거운 게 참새처럼 짹짹이는 이 돈 새는 소리가 아닐란가 모르겠어요. 깔깔하고 빳빳한 새돈이다 보니 그 새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나저나 거기 아가씨 아까부터 휴대전화 진동마냥 손을 왜 돌돌 떨어요? 왜 이렇게 손을 떠세요? 돈을 보니까 떨리네요. 무려 5시간 고군분투 끝! 오늘의 돈세기 대장정 끝나가는데. 아이 그나저나 그러다가 그 저 돈 월급 봉투 터져갔네. 봉투가 찢어지려고 그래. 그래도 찢어질수록 더 좋은 게 바로 이 월급 봉투 아닐까? 다 들어와야 돼. 드디어 신권 월급! 새 주인님 만나 뵙기 위해 조심스레 만남의 장소로 도착! 한 달간 기다리던 직원들 월급과의 상봉 마침내 이뤄지고!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! 열심히 일한 당신! 월급 복도 받아라! 눈으로 직접 확인! 세어보고 확인! 확인! 또또또또또! 확인하다 보니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과는 또 다른 기분일 수밖에! 원래 제가 처음입니다. 원래 네, 새 돈이니까 우수 기분도 좋고 계속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네요. 받는 이도 주는 이도 기분 좋은 시츄에이션. 직원들도 좋아하고 저도 기분 좋고 올 한 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. 신권 발행으로 또 기분 좋은 업체에 있었으니 서울의 한 지갑회사. 작아지고 화려해진 신권 그야말로 지갑업체로선 특수 중에 특수 아닐 수 없는데. 여성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들한 남성 손님 끌 수 있는 절호의 대찬스. 어찌 이 기회 놓칠 소리야? 지금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갑이 싸야 많이 작아질 것 같아요. 특히 여성 지갑도 그런데 남성 지갑의 사이즈가 변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. 서울의 한 백화점. 아이 근데 총각들 대체 어디를 그리 뛰어가셔? 주말이라서 신상품이라 지금 손님들이 몰릴까 봐 미리 먼저 DP를 해놔야 하거든요. 신권 맞춘 신제품들 매장 진열되자마자 그야말로 관심 폭발, 인기 절정. 작아진 모양, 색깔도 각양각색. 누구보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들 많이 찾을 수밖에. 아니, 저기, 그 신권용 지갑 그 첫인상 한번 궁금하네, 그냥. 귀여워요, 네. 친구, 가족, 선생님, 애인 쓰는 구권용 지갑 생각에 꽁꽁 닫혔던 고객들 지갑문 활짝 열리니 그야말로 오늘 신권용 지갑 판매 대성공. 첫 제품 치고는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요. 예, 잘 될 것 같아요, 앞으로도요. 지폐 인식기 생산업체도 신권 발행에 맞춰 대박 맞은 것 중 하나. 생활곳곳 지폐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들이 모두 지폐 인식기가 검은 검색 담당하니 그야말로 물건은 없어서 못 팔 정도. 정신없이 바쁩니다. 한 2천 대 정도 하루 나가고 있습니다. 아무리 많이 팔려도 테스트는 기본 중에 기본. 그나저나 이 기계는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? 여기 이제 지금 그 전철역. 부산교통공단이요. 그리고 대전교통공단하고 새로 이번에 인천공항선이 또 전철역에 생깁니다. 그래서 고기에도 저희가 지금 납품이 돼 있고요. 어디 그뿐이랴. 신권 덕분에 앞으로 판매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란다. 그 기존에 있는 자판기들을 전부 인식기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보면 굉장히 호황이죠. 하지만 이와 달리 울상짓는 업체에 있으니 바로 자판기 회사. 외로이 포장 뜯는 아저씨, 그 사연 한번 궁금한데. 아, 이거 지폐기 신형으로 바꾸려고 교체 작업을 합니다.
이미 만들어 놓은 수백 대 자판기 신권 크기 맞춘 지폐 인식기로 교체해 개당 30만 원 설치 중.